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첫 방미 경제인단에 철강업계 인사가 사실상 모두 빠지면서 업계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표된 명단에는 철강업계의 경우 손봉락 TCC 동양 회장만 유일하게 포함됐지만 기계장비와 자재업종이어서 사실상 철강업계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포스코가 미국 사업 실적과 투자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오준 회장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철강업계는 미국의 통상 압박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부와의 논의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